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보이는 이 물고기들 있죠? 얘네가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폴립테루스라고 하는 고대어인데요. 지금 얘네가 기생충에 감염이 돼 있어서 이거 고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보시면 얼굴에 하얀색 뭐 꾸물꾸물 버리는 거 있죠? 저게 얘네 턱수염이 아니라 지금 기생충이 붙어있는 거거든요. 저 하얀 게 전부 기생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죠. 지금 엄청나게 붙어있어요. 이거 진짜 보기 드물 정도로 심하게 왔는데, 이게 양식된 애들은 없는데 이게 야생에서 수입이 되면 이게 기생충이 붙어와요. 얘네가 어제 나이지리아에서 수입이 된 건데 지금 역대급으로 기생충이 되게 심하게 붙어있어서 지금 이걸 고치려고 해요. 보시면은 물에 뭐가 잔뜩 떠다니죠. 이게 얘네 기생충 감염되면 가렵고 해가지고 몸에서 점막이 나오는데 그 점막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보통 이 점막 날아다니는 거 보고 이제 기생충이 붙었구나 하는 걸 아는데, 엄청나게 기생충이 많이 붙어와서 보면 나뭇잎에도 붙어있어요. 벽면에도 붙어있고. 근데 이게 없애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약을 쓰면 돼요. 보면은 지금 여기 수조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외부기생충 약을 넣으면 돼요. 약은 종류가 다양한데 보통 퀀테리라고 하는 약을 쓰고, 같은 성분의 수족관 이제 약품들도 있거든요. 그냥 용량별로 넣으면 돼요. 그냥 요렇게 약을 넣으면은 이 약이 기생충을 다 죽이거든요. 근데 약이 좀 세서 그냥 지켜봐야 돼요. 이게 약 정량이 좀 물고기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약을 넣고 나면은 이 기생충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들이 녹는 게 보여요. 기생충이 막 처음에 막 꾸물꾸물 거리던 애들이 움직임이 적어지다가 어느 순간 죽어서 녹아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시간 있다가 물을 갈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 몸에 외부 기생충만 보이잖아요. 얘네 몸 안에도 지금 기생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야생에서 온 애들은 몸 안에 약간 그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 메디나충 같이 생긴 애들이 몸 안에 잔뜩 있고, 그게 있으면 이 고기들이 성격이 엄청 사납고 잘 크지도 않거든요. 금방 마르고. 근데 약을 넣으면은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이제 외부 기생충들이 다 이제 녹고, 한 3, 4시간 있으면은 이제 항문으로 하얀색 긴 기생충들이 나와요. 막 꾸물꾸물거리고 막 녹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약을 쳤으니까 한 한두 시간 있다가 얘네 변하는 거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약을 넣은 지 한 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슬슬 머리에 붙어있던 기생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바닥에 보면 지금 하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떨어진 기생충들이요. 몸을 원래 쭉 펴고 있었는데 이렇게 꼬불꼬불 몸을 말면서 지금 죽고 있거든요. 붙어있는 애들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절반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날아다닌 걸 봤는데 그랬지? 지금 여기 하얗게 날아다닌 거 있죠? 이게 아까 말했던 내부 기생충이에요. 보면은 이게 물고기 항문 통해서 지금 밀려나온 건데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부 기생충이 나오기 시작했고 점막도 아까보다 한 두 배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한 시간 정도를 좀 더 지켜볼게요. 네, 지금 약을 넣은 지 2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바닥에 기생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 바닥에 하얀 쌀국수 같은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폴립테루스 몸에 있는 내부 기생충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바닥에 보면 쫙 깔려있고 얘들은 나올 때쯤엔 다 죽은 거예요. 아무튼 기생충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보면 물에 점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이게 기생충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 기생충 약이 물고기한테도 안 좋은 거라 이 약을 버티려고 막 점막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이 물을 안 갈고 한 뭐 한두 시간 더 냅두잖아요. 그럼 얘네가 입을 막 벌리면서 막 그 토하는 듯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냅두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고기도 다 죽는 거고, 원래 일반 열대어들은 이 정도가 아닌데 이 폴립테루스라는 고대어 종류들이 다 전반적으로 약이 약해서, 그래서 일반 수산용 약을 정량을 넣으면 얘들은 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보고 얘네 상태 보고 기생충 나온 다음에, 원래 물고기가 기생충보다 조금 세니까 기생충 나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극한까지 갔다가 얘네 이제 슬슬 위험해질 것 같으면 그때 물을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내부 기생충은 이렇게 다 나온 거고, 그리고 아까 외부 기생충이 있었죠? 머리에 붙어있는 애가 있었는데 보면 조금 보이거든요. 근데 저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체로 죽은 거예요. 이 폴립테루스 점막을 물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 갈아주면 머리에 있는 것도 싹 떨어져 나가고, 대신에 이제 주의점이 이거 바닥에 있는 요 내부 기생충 있죠? 이거는 지금 다 나와도
뱃속에 있는 얘네 알이 구충이 안 되거든요. 알은 알 껍질이 있어서 구충이 안 돼요. 그래서 부화하고 그 얘네 번식하기 이제 다 이제 알이 부화해서 번식하기 전까지의 그 이제 타이밍인 한 한 달 정도를 두고 이제 한 달 후에 검역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알이 다 부화는 하되 이제 알은 또 새로 안 낳는 시간이라 그때쯤에 구충을 해주면 이제 뱃속에 있는 게 싹 사라져요. 근데 아까 머리에 있는 그 마이크로 포리프티라는 기생충 있죠? 걔네는 알이 아니라 새끼로 낳는 거라 이렇게 구충하고 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생충, 외부 기생충은 끝났고 내부 기생충은 이제 한 달 후에 검역해주면 완벽하게 이제 구충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영상은 이 야생,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야생 폴립테로스들 뱃속에 있는 이 쌀국수 같은 기생충들 구충하는 영상이었고요. 뭐, 이제 유튜브에 기생충 이제 관련된 영상들이 많은데 대부분 손으로 뽑는 거고 뭐 이렇게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나오는 영상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업무적으로 자주 보니까 혹시나 이제 신기하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어떻게 보면 혐오스러울 수도 있는데 어쩌록 그런 의도로 영상 찍은 거니까 좀 징그럽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 또 다른 뭐 기생충들 되게 많거든요. 기생충도 많고 막 육국에 관련된 세균도 많고요. 되게 좀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처음 보는 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만한 영상들이 있는데 다음에 또 그런 거 열심히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